안녕하세요. 테이크 유어 막스 배영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영 사이드 롤링킥과 배영 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영 팔 돌리기를 배우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볼 거예요. 머리는 고정시켜두고 풍차 돌리기 하듯 양팔을 곧게 펴 교차로 돌려줍니다. 팔은 귀 쪽 가깝게 돌아가는 것이 좋으나 유연성이 부족하다면 억지로 붙이려고 하지 않고 살짝 떨어뜨려 동작을 반복해주세요. 배영 팔 돌리기 연습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거북목이 되기 쉬운 현대사회에서 잠시나마 어깨를 펴주는 좋은 스트레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배영 사이드 롤링킥을 배워볼게요. 한 손은 킥판에, 한 손은 머리 위쪽으로 쭉 뻗어놓고 발차기를 차주세요. 그리고 뻗어져 있는 팔 쪽으로 몸통을 롤링해주고 발차기가 끊기지 않게 연속적인 킥을 차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몸통을 회전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동안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킥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지 프론트에서 사이드, 사이드에서 프론트 자세만 바꿔주는 연습이라기보다는 몸통이 롤링될 때 킥이 끊기지 않도록 연결되는 부분에 집중하며 연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상에서 동작을 확인해 볼게요. 한 손은 위, 한 손은 아래에 있습니다. 뻗어져 있는 팔 쪽으로 몸통을 롤링해주세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손을 내리며 제자리로 돌아와줍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팔을 머리 위로 쭉 뻗고 그 상태로 몸통만 롤링해주세요. 대각선으로 무릎 쭉 밀어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만약 어깨가 아닌 팔로 롤링을 하려고 하면 팔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몸통의 중심선을 크게 벗어나게 됩니다. 어깨를 살짝만 롤링해도 팔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팔로 하는 롤링이 아닌 어깨, 몸통으로 하는 롤링에 집중해주세요. 이러한 롤링을 하며 킥을 연속적으로 해준다면 프론트에서 사이드로 넘어가는 동작이 로봇처럼 뚝뚝 끊기지 않고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겠죠? 만약 오늘 하는 동작이 어렵다면 테큐 막스 자유형 편에서 사이드 킥 혹은 사이드 롤링 킥을 충분히 선행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충분히 연습이 되었다면 킥판 잡고 혹은 킥판 놓고 배영 사이드 롤링 킥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배영의 영원한 숙제, 호흡은 항상 주기적이어야 합니다. 동작이 복잡해지더라도 코로 뱉고 입으로 마시는 호흡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주세요. 그럼 이번 주도 즐거운 수영하세요. 감사합니다.